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닷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차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 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내미와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1장입니다. 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 자,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인생을 여정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그의 나이 76세. 이게 일기입니다. 자, 이기가 야곱의 나이 76세 때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이삭에게 축복받고 에서가 보복하니까 자기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이기입니다. 즉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생활.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성경에 보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6년이라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밧단 아람에서 14년을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에 나의 집은 언제 세우리까? 그래서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6년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입니다. 약삭빠른 라반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야곱을 자기 종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계약이었어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묵상했듯이 자 야곱의 양 중에서 야곱의 염소 중에서 특별히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태어나면 야곱 것이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태어나면 야곱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밧단 아람에서의 모든 양들은 다 하얗니다. 염소는 다 검해요. 어떻게 흰 양과 교비해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게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돌연변이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또 이걸 들은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 중에서 혹 아롱진 거, 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사흘길쯤 멀리 어떻게 해요? 보내버립니다. 염소 중에서도 혹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있으면 멀리 보냅니다. 시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염소는 다 하얀색, 검은색, 양은 다 흰색이에요. 이제 딱 시작이 됩니다. 근데 6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30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과 염소와 낙타와 노비가 많아졌더라, 거부가 됐더라.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나중에 묵상할 텐데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550마리의 짐승을 보내요. 550마리의 짐승은 야곱의 재산 중에서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년 동안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왜 축복받았습니까? 뭐 야곱이 뛰어나서 지혜가 있어서? 아닙니다.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언약의 계승자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인생이 야곱의 2기 인생입니다.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출발하는 것이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6년이 흐른 후에 야곱이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갈등입니다. 이게 표면적이에요. 왜? 야곱의 재산이 번성합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빈털털 줄 알았는데 6년이 흐른 뒤에 상상을 초월한 거부가 됐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전과 같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그러나 31장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야곱은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드디어 20년 밧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귀한 결심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96세입니다. 야곱의 나이 90세에 라반과 계약을 맺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영원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는 부자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편집해버린 겁니다. 96세 때 역전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속임수로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빼돌렸다. 그걸 야곱이 들은 겁니다. 야곱의 불은 철저히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6년 전의 안색과 지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킨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곱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표구나.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별칭에 대해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32번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 즉 언약을 말씀하실 때, 구원자를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용어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오늘 이 부분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세가 쓴 거예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20년 전에 베델에서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랍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잊었지만. 너는 잊었지만 나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 고독한 시간에 그 들판에서 놓아 맺은 약속을 성취하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임하셔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 즉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너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끊임없이 창세기는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읽으셔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구속사의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원줄기. 원줄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역사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부터 세상이 시작되고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10대손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10대손 아브람, 이삭, 야곱. 어디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느냐? 가나안 땅. 그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단 아람이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조상의 땅입니다. 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15년 여기 있었거든요. 제2의 고향입니다. 제1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제2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에서 930km 떨어진 이 하란에서 15년 정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제2의 고향입니다. 이거 인간적이고요. 진짜 고향, 메시아가 태어날 땅. 그게 언약 가진 야곱에게 고향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각 장막에 거하는 라헬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에 있는 그 네 명의 아내들을 불러다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을 전달하는 내용이 4절에서 13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가족 단위로 장막을 쳤거든요. 부부끼리 같이 안 있었어요. 레아의 장막, 또 라헬의 장막, 빌하의 장막, 실바의 장막. 그 아내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대들도 알고지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어떤 면에서 지금 야곱은 아내들에게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 말은 내가 숨이 차도록 헐떡거리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겼다. 야곱의 양심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했다. 열 번은 꼭 열 번을 얘기하는 것이나 자주 귀 있을 때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품삯을 변경했다. 원래 계약 조건이 뭡니까?
계약 조건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상한 계약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양은 다 100% 흰색이고 염소는 다 검은 겁니다. 계약이 뭡니까? 양 중에서 하얀 양 중에서 교배에서 태어났을 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그게 야곱의 꽃이고, 염소 중에서 어떻게 해요? 두 마리의 검은 염소가 교배에서 난 꽃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확률적으로 뭐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게 야곱의 품삯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이 강교한 라반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수시로 약속을 변경합니다. 어느 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변경한다, 야곱 약속을. 점 있는 거.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온 양떼가 점 있는 것만 태어납니다. 또 라반이 계약을 변경합니다.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품삯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야곱이 6년 봉사하면서 두 번의 꿈을 꿨어요. 오늘 31장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6년 전에 꿈을 꿨다고. 6년 전 라반과 계약할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10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꾸니, 즉 6년 전에 꿈을 꿨는데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시작할 때, 야곱은 시작할 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했거든요. 이건 그 당시 유목민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세상의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언약 계승자인 야곱, 장차 오실 메시아 때문에 또 그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것,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또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일방적으로 축복하셔요. 6년 전에 라반과 계약할 때 꿈을 꿨는데 양이 태어났는데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예요. 그 6년을 마치고 나서 꿈을 꾼 거예요, 다시.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꿈은 뭡니까? 6년 전에 준 꿈대로 내가 성취하지 않느냐. 나는 약속의 하나님, 즉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요약하면 6년 전에 꿈을 통해 야곱이 본 게 뭡니까? 시작할 때는 막막했죠. 시작할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이성과 합리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을 낳아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격가지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성경은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1차적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강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줄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인생의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주겠다. 왜? 내 소원을 성취하기 때문에. 전도만큼은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전도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대사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할 것 너희들이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주겠다. 이게 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그 라반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너한테, 즉 야곱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야곱은 홀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약삭빠른 물질 중심의 탐욕의 아버지란 사실을 압니다. 자, 지금하고 그 당시는 달라요. 딸은요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낼 때 신랑에게 지참금을 받습니다. 왜? 딸을 시집 본다는 것은 가정의 노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어떤 뭐 인격, 윤리, 도덕, 뭐 사랑, 지금처럼 뭐 딸바보 그런 거 없어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그게 강한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알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소서. 자, 그러면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밤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드디어 20년 만에 밧단 아람을 떠나는데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떠납니다. 그때 라반이 뭐 하고 있었죠? 라반은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한 3일길쯤 돼요. 자, 양털을 깎는다. 이건 그 가문의 굉장한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 온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게 문화예요. 근데 야곱은 초청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라반이 야곱을 미워했으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했으면 동네 사람들도 초청하는데 자기 딸도 손자, 손녀도 사위도 초청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양털 깎으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런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은 사람 형상으로 된 우상이에요.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서에서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호신이에요. 자, 긴 여행을 갈 때 불안하니까 이 드라빔을 소유해서 갈 때도 있고, 어떤 주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분배할 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생 동안 살았던 바딴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그 가문의 수호신, 그 아버지가 소유한 그 수호신 드라빔을 훔친 것이고, 두 가지 의미는 혹 아버지가 죽을 때, 근데 유산 분배할 때 그 오빠들 틈 사이에서 내가 드라빔을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소유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라헬은 제가 볼 때 잘한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을 낳은 거 외에는 없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갑니다. 3일 후에 어떻게 해요?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합니다. 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듣고 추격합니다. 자, 바딴 아람의 하란에서 지금 어디요? 길르앗 산까지는 580km입니다. 580km를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 58km 행군해서 10일 만에 도착합니다. 근데 라반이 바다라람에 출발할 때 길르앗 산까지 딱 7일 걸려요. 7일. 그러니까 하루 83km 행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루 10시간 행군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맹렬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도망쳤다. 추격한 거예요. 잡히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추격자 라반이 길르앗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밤에 뭐라 갑니까?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니, 야곱 가문은 10일 만에 도착한 걸 라반은 7일 만에 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건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 갔다는, 내 것을 강탈해 갔다는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야곱도 내 것이고 그의 딸들도 내 것이고 손자 손녀도 내 것이고 양도 소도 다 자기 것이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야곱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탐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두 인생을 보면서 라반은요 철저히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탐욕의 인생. 야곱은요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계승자 야곱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여정이에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여정이고, 하나님을 떠난 라반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발걸음은 굉장히 탐욕이고 더럽고 추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 땅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첫 번째,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삽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다른 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돼. 추격하는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책망도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나중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든지 겁이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딸들을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가냐? 내가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입 맞추고 또 잔치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너는 왜 갑자기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사로잡힌 자처럼 노예처럼 끌고 갔느냐? 생트집을 잡고 있다. 마음은 아닌데 입을 립싱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야곱도 압니다. 딸도 알아요. 그러면서 라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왜 10일 거리를 7일 동안 걸어서 추격했습니까? 이유는 재산입니다. 재산. 또 하나는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옳다, 좋다. 네 집으로 가는 거, 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건 내가 인정한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에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니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러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몰래 바단 아람을 떠난지 아십니까? 이유는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봐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 속에 외삼촌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레아의 장막, 라헬의 장막, 야곱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또 종들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얻지 못한 거예요. 그때 라헬이 낙타 밑에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그러면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지 못하니라. 여성의 생리는요, 그 당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이 구약 시대에는요, 피는 부정한 겁니다. 피는 저주예요. 이 피가 몸 속에 있으면 생명이지만 이 피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저주입니다. 그 피를 흘렸다. 그 짐승이 피를 흘렸다. 저주받은 거예요.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라헬이 이용한 거예요. 라반의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때 라반이 20년 동안 참았던 이 울분을 막 토해내면서 라반을 막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양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쵸? 10일 거리를 7일 만에 왔으니 왜 급히 추격했습니까? 자, 외삼촌께서 내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막 토해내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42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양심선언이에요. 내가 20년을 외삼촌에게 헌신하면서 내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내가 들에서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양이 죽었으면 내가 그것을 채워넣습니다. 찢겼으면 내가 채워넣습니다. 잊어버렸으면 내가 채워넣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와 밤에도 최선을 향해서 일했습니다. 눈 붙일 겨루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외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어젯밤에 길라산에서 7일 만에 도착한 라반에게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강하게 책망한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자기의 양심 선언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라반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우리가 말하면 노동법까지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자, 7일 개념으로 가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일. 나그네나 종들 할 거 없이 안식일은 쉬어라.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6년 동안 너 밑에 종이 있었느냐? 7년째는 풀어줘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빈손으로 가지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또 내 포도주 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줘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서 430년 종노를 하지 않았느냐? 종의 마음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준 게 없거든요. 자,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맞거든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라반은 지금까지도 본문에 보면 내 것이라는 것이 세 번 언급될 정도로 내 자식이요 내 양떼요 내 것이라. 이게 길르앗산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은 아람어를 사용하니까 아람어를 어떻게 해요? 여갈사 하도다.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면 갈르엣. 뜻은 뭐냐면 증거의 돌무덤. 이게 평화 화친 조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미스바. 그래서 화친을 맺는데 그 화친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아내를 박대하거나 라반의 딸들 외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중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위기입니다. 야곱 가문이 멸망의 위기예요.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7일 만에 왔다는 것은 이제 아침 되면 그들을 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뭐 야곱이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라 야곱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신 것. 이게 언약의 중요성이거든. 언약 잡은 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는 관계없이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답답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